나는 완전 질투하시네. 질투를 원래 근데 잘 안 하는 성격이라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. 2000년대생이 아니라 900년대생 같은데요? 20대 초반 커플입니다. 저에겐 1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. 제 여친,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. 그래서인지 제가 있는데도 주변 남자들의 대시가 끊이질 않네요. 처음엔 이런 여자가 내 여친이다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온갖 남자들을 다 경계하게 됩니다. 자기 나 어제 모임 갔는데 처음 보는 남자 혜원이 온 거야. 근데 은근슬쩍 나한테만 잘해주고 막 괜히 힐끔힐끔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. 잘한다. 되게 재수 없게 잘한다. 자기 안 잘하셨냐? 자기 왜 이렇게 부수해? 자기가 너무 예뻐서 관심이 있나 봐. 남자친구 있다고 그래. 아니,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남친 있다고 막 그러고 그래. 괜히 신경 쓰는 거 같고 부자연스럽잖아. 아 맞다, 나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번호 따였어. 어머 짜증난다. 네, 매번 이런 식이에요. 인기가 너무 많은 여친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고 질투도 계속 납니다. 이성에게 대쉬받아도 애인한테는 굳이 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 자기는 매번 저한테 이렇게 다 알릴까요? 저한테 뭐 원하는 게 있는 걸까요? 이럴 때마다 저는 어떤 반응을 해줘야 하나요? 야, 역대급 사연 리딩의 진심인 게스트였다. 와, 역시 표현력이 에너지 역시 너무 좋아요. 어, 리무진 타고 오셨어요. 와, 오늘 처음 꺼낸 말인데 좀 약간 안타깝다.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, 미안. 근데 저는 그냥 일단 그런 사실이 생기면은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. 상대방 맞아. 말 안 하면 괜히 숨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말해주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아 나는. 근데 물론 뉘앙스에 그니까 되게 중요하겠지. 오빠 말 맞다. 얘기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오늘 또 번호 누가 물어봤어. 자랑하듯이. 아, 그 사람도 알고 보니 나 좋아했었더라. 막 이러면 짜증나지. 그렇지. 이거 봐, 이게 유진이 나 지금 번호 얼굴 너 극혐. 재수없지. 자기야 하면서. 자기야. 번호를 따였어. 한국무용하면서. 궁예 아니에요. 궁예 같다. 그런데 누가 내 번호 소리를 내었어. 근데 연인의 대시를 사실 알고 싶진 않지. 그래? 알고 싶진 않아. 알고 싶진 않은데 그치. 알아야 할 것 같은 느낌. 뭔지 알지? 알고 싶진 않아. 아, 근데 알아야 될 것 같아. 듣는 거 짜증나. 근데 뭐 여자친구가 짜증나진 않아. 근데 또 짜증나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볍든 무겁든 그냥 얘기 아예 안 할 것 같아. 아, 진짜? 연애 힐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애초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건을 만드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. 그럼 반대로 만약에 여자친구가 얘기를 똑같이 안 했어요. 근데 내가 의도치 않게 그걸 알아버린 거야. 만약에 이나 누나랑 사귀는데 몰랐어. 근데 우리가 아니 원석이 형이 이나 번호 따고 막 밥 먹자 그랬대. 또 알았어. 친하게 지내. 여자친구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통해서 알아버린 거야. 친해. 무진이랑 친하고. 와. 그럼 어때? 그치? 일단 그럼 근데 설득당한다. 뭔가 그치? 그러면 왜 미리 말 안 해줬을까 싶을 그치? 것 같긴 해요. 그래. 그 포인트죠. 그거야. 포인트. 근데 상대방이 이해되긴 할 것 같은데 뭔가 딱히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치. 말을 안 한 거고 여자친구는 당당했겠죠. 되게 투명하다. 그러니까 나 상대도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. 질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? 질투를 원래 근데 잘 안 하는 성격이라. 그러니까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애초에 그냥 속에서 다 배제해두는 타입이에요. 질투를 거의 안 하는 타입이에요. 컨트롤이 가능해요? 도사야 도사. 이게 막 약간 좀 아니 그래. 도사 신령 느낌 있어. 그냥 좀 둔한 느낌? 둔하다. 네, 도사라기보다 나보다 내 동료 뮤지션이 너무 인기가 많아. 질투나. 나도 지금 너무 잘하는데. 그런 거 없어요? 그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뜸 들인 거 보니까. 네, 승윤이 형 보면 배가 아프고. 나는 완전 질투하시네요. 질투를 했을 때 막 확 이렇게 감정이 끌어올렸다가 그 화가 식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온도로 사랑이 끌어. 그래서 너무 막 갑자기 불타올라. 그러니까 사실 질투가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 질투 유발하는 거잖아. 근데 나는 그거에 되게 쉽게 불이 붙나 봐. 제일 짜증났었던 기억이 질투심 관련해가지고 남자친구 있었어.
근데 내 친구들 이제 여사친 중에서도 남자친구랑 같이 계속 놀게 되잖아요. A, B, C, D 친구가 있어. 이 오빠가 약간 A가 왔을 때는 유독 미소가 환하고 텐션이 좋아. 화색이 너무 알아. 뭔지 너무 알아. 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돌더라고. 그건 당연히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나를 계속 몰이를 하는 거야. 아 몰이. 맞아요.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귀여운 질투랑은 차원이 달랐어.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의 질투였었어 그거는. 나는 뭐 어렸을 때는 질투가 진짜 많았어 나도.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질투가 별로 안 나더라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. 땡땡 오빠 이렇게 새벽 1시 나랑 같이 있는데 새벽 1시 그걸 봤는데 개빡치는 거 갑자기. 어릴 때? 그래, 아니, 어릴 때 아니야. 그래도 한 3년 전? 그래서 내가 왜 전화해? 그랬더니 싫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같이 일하고 봐야 되는 사이니까 밀어낼 수도 없는데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. 근데 누가 봐도 술 처먹고 전화한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. 일 때문에 한 게 아니고? 개빡치는 거지 그게. 아직 화 나 있는데? 많이 화가 나 있는데. 근데 네가 열이 받잖아. 열이 받는데 그게 자극이 돼서 여자친구한테 더 잘해주게 되다? 아니, 더 잘하게 되진 않는 것 같은데. 그 이후에 나도 모르게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있지 않아? 못해서 지금 이 남자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이 미친놈이 술 처먹고 그냥 전화한 거잖아. 근데 내가 왜 더 잘해줘? 또 하셨어. 3년 동안 이게... 어떻게 참으셨대? 그렇다고 해서 더 잘해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짜증이 나서 그것 때문에 그 뒤로 내가 얘한테 온도가 높아진 거라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돼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질투가 모든 연애 이야기에 클리셰잖아. 근데 그런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애인한테 잘하는 게 과연 건강한 사랑이냐. 잘하는 건 아니지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. 근데 결국에 이게 의심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거지. 근데 지금 막둥이 여친은 의도적인 게 좀 보이는 느낌이잖아요. 맞아 맞아. 저는 충분히 이 상황이면 막둥이가 좀 스트레스 받고 그치. 기분 나빠. 네, 기분 나빠할 만하다고 생각해요. 두 개인 것 같아. 내가 이 정도야. 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어. 이러면서 약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그치, 하고 나 좀 좋아해줘 나 좀 좀 더 관심 가져줄래 나한테 너무 소홀하게 하지 말아줘 막둥이 여자친구 너무 소홀히 해서 여자친구가 좀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스톱 아 근데 스톱 후자라면 스톱 스톱 아 근데 스톱 멋있는데? 후자라면 다른 방법이 너무 많은데? 질투 유발 외에도 그냥 나를 사랑해달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? 예를 들면 뭐 자기야 나 솔직히 요즘 좀 외로운데 나한테 조금 더 지금 누가 왔어? 왔어? 이거 자꾸... 손가락 쓰는 거 왔어? 그러니까. 손가락 아니 왜 이게 잡는 게 아니라 무슨 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손가락 꿈틀을 시전하였습니다 사진 스톱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난 서운하다 요즘 얘기하면서 손가락 스킬 써주는 게 가장 아니 거의 내 나이 때인데 내 말이야 미침을 좀 2000년대생이 아니라 900년대생 같은데요 그래서 00이에요? 1900 근데 그게 되게 자존감이 건강해야지 맞아, 그 방법이 맞아. 할 수 있거든 그렇지 저는 일단 질투가 약간 좀 뭔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애초에 좀 그런 확인이 필요 없게끔 나의 사랑을 잘 표현하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뭐 그렇게 질투를 일부러 유발을 하려 한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 그 장단은 맞춰질 것 같아요. 질투는 막 이렇게 안 나더라도 고수네 고수 그냥 좀 더 고수인 건가요? 연애를 안 하셨는데 그런 거를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? 배웠다기보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타고난? 그냥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다? 그래서 저렇게 이상적일 거다? 수도 있어 논리적으로는 저게 최선이거든 근데 세훈이는 내가 볼 때 장단 맞춰주는 거 티 날 것 같지 않아? 그러니까. 와 질투나는 정말 아 진짜 난 너무 정말 화가 났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와 너, 진짜 걔 누구야 티 날 것 같아 세훈이 그래서 더 열받거든 아 정말 질투난다 와 정말 질투나 아 짜증나 오, 짜증나 아까 그 남자애가 막 나한테 짜증나. 연락처 막 물어봤어 그랬구나 야, 너가 정말 멋져서 그래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만 질투가 가능한지를 내가 알잖아.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나처럼 왠지 호감의 눈초리로 볼 것만 같을 때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질투를 막 하면은 짜증보다는 나는 좀
어 귀엽다 뭐 좀 좋더라고. 아 맞아. 그냥 네가 나 질투하게 만들려고 항상 이러는구나. 그런 건 아니었어. 지금 빨라. 이것도 빨라. 그래서. 지금 이것도 전혀 진짜 아닌 거야. 귀여워. 되게 지금 이것도 다 해놓고 아닌 척. 이런 경우에도 좀 곤란하긴 하겠다. 난 가만히 있었는데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러다가 세훈이 하차하면 네 탓이야. 괜히 나 질투벌하게 하려고 하차하지 마. 근데 진짜 왜 우리가 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도 불이 사그라들려 하면은 화르륵 타는 걸 넣잖아요. 불쏘시개. 거기에 장작을 넣는다고 갑자기 타오르진 않는다고. 맞아, 맞아. 근데 오. 그런 종이 쪼가리 같은 걸 넣는 이제 행동이긴 한 거지. 순간적으로만 불타오르게 할 뿐이지. 궁극적인 사랑을 받는 건 아니지. 불안해서 그러는 거라면 더 지혜로운 방식이 있을 것 같아. 저 방식은 맞아. 확실히 안 좋은 거지. 질투를 유발한 건 너무 1차원적이야. 1차원이야. 둘이 사랑을 위해서 다른 어떤 누군가를 끌어들여가지고 둘의 사랑을 펌핑하는 거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아~ 그러면 계속 시들어지면 또 누군가 와서 펌핑하고 또 뭔가를 가져와서 펌핑하고 아~ 이거 둘만의 문제인데 그치, 그러네. 다른 무언가를 갖고 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. 그냥 뭐든지 솔직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맞아. 괜히 돌려서 말씀하신 몰이하던가 질투바라든가 그러면 3년 동안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고 그냥 계속 네. 또 생각났다 이제. 요즘 MZ세대 무서워. 네. 아무튼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나의 생각을 다 얘기해 두면은 작게 갈등이야 뭐 당연히 생기겠지만 그런 거 해결하면서 힐링하고 연애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더 건강하게 좀 맞아.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